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계, 산업시설, 장비를 설계, 제작, 운용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가정의 냉장고와 냉난방 시설, 석유시체와 같은 대형 플랜트, 배, 항공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기계공학은 크게 고체, 연료체, 동력학 설계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의 뼈대를 튼튼하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분야가 고체 분야입니다. 엔진에 공기와 연료를 주입하고 자동차가 가도록 하는 동력을 생산하는 것이 열과 유체역학 분야, 자동차가 움직이면 넘어지지 않고 조용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동력학 분야, 차를 싸고 안전하게 만드는 분야가 설계 분야입니다. 군산대학교는 군산, 군장,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GM대우, 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산업설비를 생산하는 많은 중견,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도 자동차 설비, 프랜트 등 다양하지요. 이들 업체에서 잘 교육된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면 수요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군산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공 교과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설계, 프로젝트 랩, R&D 인턴십과 같은 수업을 통하여 산업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가 2005년부터 호남, 제주를 통틀어 가장 먼저 공학인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교육체계가 탄탄하며 수도권 대학 못지않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